네.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공수처의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여서 어느새 출범 직전까지 온 상황입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돼 있습니다. 여야는 벌써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가하고 있고요. 여당은 이제 시작이다 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당 야당 이야기 골고루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신영대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영대입니다. 네, 공수처장 후보도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거의 출범 직전까지 온 상황인데 여당 어떻게 평가하고 또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네, 뭐 두 분이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추천됐잖아요. 네. 김진욱 후보자하고 이건희 후보자 두 분 추천된 두 분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올라오신 분이었거든요. 네. 그분 중에서 오늘 그 김진욱 그 후보가 추천됐는데요. 네. 어쨌든 김진욱 후보자 같은 경우들은 판사도 판사 경험이랄지 또 변호사 생활도 하셨고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까지 하셨고요. 과거에 이제 특검 수사관까지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전문성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전문성과 공정성을 좀 평가한 결과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네. 예. 앞서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계셨다가 지금 밖에 나가신 금태섭 전 의원과 얘기를 나누는데 형사부 경험은 좀 부족하고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판사 출신이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판사라는 것은 검사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 그 공소 제기가 적합한 데서 판단하는 업무를 했던 거고요. 네. 헌법재판소의 업무라는 것은 그게 헌법의 그 법률적인 유언이랄지 이런 것들 엄밀히 판단하는 역할을 하셨던 거고. 네. 특히나 이분이 특이한 경력이라고 하는 게 특검에서 수사가 굉장히 했기 때문에 네네. 실제 수사처장으로서 수사물을 담당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야당의 비토권 얘기를 계속 야당은 또 야당뿐만 아니라 법야권에서 반복하면서 결국은 좀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공수처지 않느냐라고 계속 비판하고 있거든요. 계속 좀 설득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 국민의힘은 네. 어찌 보면 김진욱 헌법재판 선임연구관이 공수처에 임명되는 것 이분에 대한 적격 여부를 떠나서 네.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를 쭉 해왔잖아요. 사실 네. 공수처 출범은 사실 법으로 정했던 게 2020년 7월 15일이거든요. 그런데 네. 법으로 정해놓고서 공수처 출범을 못하고 있었어요. 네. 추천위원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한 거고요. 네. 추천위원으로 또 그 선임하신 분들도 몇 명을 보면 공수처 출범 자체를 뭐 반대하는 분들도 추천위원으로 넣기도 하셨고요. 네. 또 그 내에서도 회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네.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고 했던 거지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김진욱 후보자가 지명된 거 역시도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실제 김진욱 후보자 같은 걸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한변협이 추천을 한 거예요. 네네. 대한변협이 저희 당에 대해서나 뭐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우호적이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철저하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긍정 입장을 취했던 이런 조직이잖아요. 변협이라는 조직이. 네. 여기에서 두 분을 추천했던 거 그분이 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네. 법무부 장관 추천 후보도 탈락했잖아요. 네네. 저희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도 탈락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국민의힘이 협조하는 게 맞는 거죠. 아무래도 검찰을 개혁하겠다라는 어떤 집권 여당과 또 정부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공수처 출범에 굉장히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뭐 이를테면 좀 정부 우호적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공처가 애초에 왜 출범을 하려고 했던가 생각해보면 네. 결국은 검찰의 어떤 그 편향적 수사랄지 네. 공수권의 기소권의 남용이랄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우려가 많이 있었던 거고 그 네. 때문에 항상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얘기했던 게 검찰개혁이 얘기했던 거고 역시 지금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과 수사권 이런 부분 자체를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 네. 서로 그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좀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공수처 출범한 거잖아요. 네네. 사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와 우리 사회 고위 공무원들 수사하는 거지만 네. 공수처 소속의 검사들은 또 검찰청의 검사들이 또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서로 누군가는 나에 대해 나의 비리에 대해서 우리의 비리에 대해서
보고 있고 이것을 언제든 간에 수사대상 절차를 인지한다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바람직한 방해라고 보는 거죠. 예. 자, 공수처는 누가 그럼 견제하냐에 대해서 야당은 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 여전히 검찰이 또 공수처에 대한 수사, 견제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제 아시겠지만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요. 네.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가 있어요. 네. 나머지 부분 자체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기면 중앙지검으로 넘기면 중앙지검의 검사가 기소권 여부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실제 권력기관이란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항상 도피하고 권력을 남용해왔던 것이 과거 역사에서 보여준 모습이잖아요. 과거 안기부 네. 중앙정보부가 맞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그 권력의 남용이 이루어졌던 과정도 우리가 충분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 검찰이었던 거죠. 네. 이 검찰을 이제 공수처를 통해서 일정 정도 감시와 견제를 하는 거고 네. 또 공수처에서 공처장을 비롯한 그 안에 있는 소속된 검사, 공처 검사 구성원들도 또 어떤 부정이나 부패나 권력 남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역시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예. 기소할 수 있는 거고 상호 견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 이 기소하고 수사하고 죄를 법정에 서서 묻는 것 사실 검찰이라는 운동장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네. 맥락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방향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네. 이제 공수처는 뭐 곧 출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난번 대통령의 언급도 있으셨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인사위원회도 있고요 지금 인사청문회도 네. 있지만 공수처 네. 검사를 뽑기 위한 인사위원회도 있고 여기에 전부 다 야당이 사실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 들러리면 안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반대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정치 입법의 영역에서는 여당에서 좀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어떻게 돌파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저는 좀 이제 공수처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 이분이 과연 공수처장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정책과 생각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네. 적으로 그렇게 네. 하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들도 들러리가 아니라 본인이 들러리가 되고 싶으면 되는 거지만 들러리가 안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이 들어와서. 네. 지금 실제 그 공수처장 같은 경우도 변협 추천하신 분이 처장으로 임명됐죠. 그죠? 네. 그리고 차장은 이제 처장이 재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처장이 재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결국은 변협에서 추천하신 처장님이 재청하게 돼 있는 거고. 네. 처장이 유축하는 법률 전문가 한 명을 또 추가로 위원으로 넣을 수 있고요. 인사위원으로. 네. 그 여당 두 명, 야당 두 명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안에서 인사자 결국은 사람 뽑는 거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서 적격자가 아닌 경우들은 야당도 얘기했을 때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팩트를 가지고 지적했을 때 이걸 어떻게 뽑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니들 너, 야, 그 공수처장, 늘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에서 네. 그냥 뭐 표결로 다 정리할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 생각해요. 네. 우선 반대하고 보겠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들러리라고 표현으로 된 것 같은데요. 네네. 본인들이 좀 야당이 좀 들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좀 가부당을 같이 좀 논하자 이렇게 오히려 메시지를 그렇죠. 주셨네요. 예를 들면 공수처 검사를 뽑는 과정에 이 사람은 정말 정책 평생 너무 크다. 네. 이런 사람도 안 된다고 하면 그것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내부에서도. 네. 그러니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공수처 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합리적 토론토에서 뽑으면 되는 거죠. 예. 자, 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뭐, 대략 7,000명이란 말도 있고 좀 좁혀져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이긴 한데, 그래서 사실 나온 얘기가, 현 정권을 타깃으로 한 수사들도 진행 중인데, 이게 네. 공수처가 생기면서, 뭐, 이게 야당에서 나온 표현입니다만, 권력 사수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해명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제 검찰의 모습을 보면 정권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정권의 초기에는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해요. 네. 그다음 정권 말이 되면 또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기 시작해요. 네. 이게 반복적 패턴으로 계속 검찰 권력이 이루어졌던 모습이거든요. 보여졌던 모습인데요. 네. 이제 검찰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는 검찰과 정권 초기에 그 과거에 뭐 권위주의 정권이랄지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보면 검찰 출신의 선배를 민정수석이나 법무부장 앉혀놓고 네. 솔직히 짬짬이를 해가면서 진짜 검찰과 그러니까 협력관계 이끌어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택적 수사와 또는 정권 말기에 집중된 수사도 이루어졌던 건데 네.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검찰의 수사권은 공평무사하게 5년 임기 내내 네. 그리고 5년 임기가 지난 이후에라도 이루어지는 게 검찰의 수사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실제 편향적으로 이뤘던 부분이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실제 정권 내부에 심각한 부정부패가 있으면 그걸 수사를 누가 맡겠습니까? 네. 실제 정부의 모든 취합은 검찰과 경찰에 대해 가지고 있는데 네. 정권 핵심부에 대해서 검찰, 경찰이 그 정보를 인지해서 공처로 수사를 의뢰했을 때 네. 공처가 그걸 수사 어떻게 회피하겠어요? 네. 다른 기관도 다른 검찰이나 경찰도 알고 있는 수사 정보를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처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역시도 어찌 보면 거꾸로 검찰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어찌 보면 직무유기에 대해서 검찰 공처 검사를 수사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네. 아마 이게 그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그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가 네. 그 소수 몇몇의 검찰 수뇌부 인사권을 통해서 짬짬이 한 형태가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네. 권력기관의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진다는 취지인 것이지 네. 이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닐 거고요. 천년만에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네. 정박민 씨를. 알겠습니다. 그 칼날이 네. 공평하게 또 양쪽으로 향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자 네.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께서 내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사법 개혁에 대해서 검찰계에서 오랫동안 소신을 가지고 국회 법사위에 일했던 분이고요. 끊임없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됐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과거 판사 경력도 있으시고 법치 경력이 풍부하신 분이라서 충분히 아마 그 우리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소임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검찰 개혁의 문제를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은 이제 여당 대표까지 사실 지내셨기 때문에 역할론이 또 선거도 있고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원내에서 되고 있습니까? 어떤 얘기가 있나요? 아니, 뭐 전혀. 이제 추미애 장관님이 이제 법무부 장관 퇴임하고 나시면 본인이 이제 정치를 어떻게 다시 하실 것인지 또는 네. 다른 경로의 어떤 진로를 모색하실 것에 대해서는 아마 장관님께서 네. 아마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의 등판 얘기는 없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근데 당에서 뭐 아직 고민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신영대 의원이었습니다.